너무 막 그렇게 고가의 음식보다는 분식이나 그런 걸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분식도 직접 만드세요? 맛있나요? 네. 떡볶이랑 김밥은 좀잘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그러면. 김밥을 만들까요? 아, 김밥 만들어요. 일단 고기가 들어가야 돼. 꼭 한우를 넣어요, 저는. 한우 김밥 럭셔리하군요. 아니, 검소하지 않은데. 김밥을. 한우가 맛있으니까. 다 줘야 되죠, 한우를. 아니요, 이렇게 그냥 스트립으로. 우와. 녹절이한데. 계란이랑 또 단무지. 단무지. 네. 우엉. 우엉. 시금치. 맛살. 네. 그게 다 말려요? 우엉 들어가요. 밥을 조금 넣고. 밥을 조금 넣고. 김치. 꼭 김치가 들어가 맛있어요. 네. 네. 조금 식초랑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겠네요. 근데. 네, 맛있어요. 오. 예쁘다는 말보다 어리다는 말이 더 좋다. 오, 알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그런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쁘단 말이 너무 좋았죠, 더 훨씬. 네. 근데 언니 어려 보여. 정말?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들 나이 잘 못 알아보잖아요. 못 알아봐요. 훨씬 어리게 보는 거예요. 몇 살까지 어리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18이요. 4살? 많은 분들이 8등신 몸매라고 하잖아요. 네. 인정하세요, 그거는? 우리 스태프들이랑 한번. 재봤어요. 머리만큼이나 이렇게 재봤는데, 네, 8등신 나왔어요. 8등이 나왔어요? 네. 아, 좋겠다. 나의 몸매 후계자로 유이 씨를 이제 장난삼아 인터뷰에서 한번 하신 적 있잖아요. 네. 네. 아, 저보다 더 좋죠, 몸매가. 아니, 아니, 아유, 한정 씨 훨씬 나아요. 진짜로. 이거 편집하지 마. 아, 유이 씨. 아, 유이 씨도 유이 농담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유이 씨에게 이제 살 빼지 말라고 문자 보내셨다는 이야기. 너무 마른 몸매를 추구하기보다는 건강한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김치 유지해야 된다. 빨리 먹으라고. 네, 함께하는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그녀 한채영 씨와 함께했던 게릴라 데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라입니다. 상큼, 발랄, 섹시까지 매력을 셀 수 없는 걸그룹 카라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카라는 내숭이 없었는데요. 그 유쾌했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엉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서 두 번째 만남이에요. 지난달이었죠. 일본 도쿄돔에서 4만 5천여 명을 열광케 했던 카라가 오늘은 모델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보통 체육관에 오면은 공연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좀 뭐랄까 스포츠를 즐기는 기분으로 이렇게 왔어요. 화보 촬영이 시작되자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카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미모에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규리씨, 네. 누가 제일 이쁘신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이요? 좀 이렇게 발랄한 거는 네. 아, 괜히 보여드립니다. 비안 씨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제일 예쁘다. 깜찍하게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발랄한 표정. 깜표. 네. 하지만 네. 아, 제가 해볼까요? 제가 가장 위로 왔는데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안 한다고 했죠. 그때도 이렇게 깜찍한데 안 보면 큰일 날 뻔했죠? 몸매 관리를 하려면 깜찍하네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도 좀 필라테스로 스트레칭이나 이런 동작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이렇게 네. 좀 팔 올리고 이렇게 허리 스트레칭 할 수도 있고요. 네. 아, 이게 어디에 네. 좋은 거죠? 옆구리 스트레칭이 네. 되겠죠. 아, 옆구리 스트레칭에. 네. 아, 지영 씨도 굉장히 잘하시네. 지영 씨는 뭐 다른 거 없으세요, 뭐? 뭔가 보여주려는 그녀. 근데 따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다리도 막. 네, 귀엽죠? 카라처럼 예뻐지는 비법 지금부터 정격 공개합니다. 개미 허리. 구하라 씨 개미 허리로 유명하시잖아요. 허리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등 운동을 많이 해요. 허리 라인을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네. 이렇게 해서 아, 네. 구하라 같은 한줌 허리 만들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서 해봐야 되겠어요. 네. 여기 허리 라인이랑 엉덩이가 힘없이 시킬 수 있는 다음 비법 공개는 한승현 씨처럼 생얼 미인되기 아기 빛나 네.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아니 저거 그래도 바를 거 다 발랐다 얼굴에 바르지는 않았지만 네. 어플의 도움은 받죠 어플 각종 필터 미백 네, 효과 솔직하니까요 저희는 네. 우리 이제 지영 씨는 네. 이제 대학교로 갑니다 네. 미팅을 하게 된다면 어떤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